있어요. 아, 원래 자동차 정비사로가 정비사예요? 네, 자동차 정비사로가 그니까 해외에 나가서 쿠웨이트에서 일하고 들어오니까 하필이면 쿠웨이트예요, 맨. 네, 그러니까 형님이 쿠웨이트하고 무지하게 날리고 계시더만. 와, 나보다는 오세근 씨가 쿠웨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미리 쿠웨이트막 선수를 줬구나 그냥.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저기 또 하셨잖아요. 네. 만수 아버지. 뭐 만수 아버지도 했죠 뭐. 그 한참 후에. 예, 예. 네. 아, 그런데. 네. 근데 또 언제 데뷔했어? 80년? 89년도에. MBC? 네, 그 KBS에서 가요 무대에서. 예. 당시만 해도 그 포크송, 뭐 기타 기타 치면서. 그렇죠. 그냥 반대한테. 밀렸구나. 예, 트로트가 밀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BS 가요 무대에서 트로트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트로트 신인 가수 선발 대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대상을, 안녕으로 대상을 타면서 가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 그럼 금상은 누가 탔어요? 금상이 이제 정향숙 씨라고. 아, 정향숙 씨? 예. 그리고 은상은 누가 탔어요? 은상은 이제 김영림이 같아요. 김영림 씨가 은상? 예. 이야, 지금 은상 잘 나가는데. 그, 한 10년 정도는 제가 앞에 가는 한참 앞에 갔는데, 10년 후에, 네. 김용민이가 추월해 나가더라고요. 와, 왜 그때 노래 배타가 없었나? 자기 곡이? 아니, 그, 저도 제 노래가 있는데, 외가요 외가라는 노래가. 아, 외가요 외가? 외가요 외가가, 이 노래가, 그때 MBC 무슨 성인가요? 무슨 베스트 30인가 뭐 올라가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거의 8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와, 대단했구나.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밀었으면 노래가 와이가요가 빵 떴을 텐데. 네. 근데 안 떴어요. 매니저가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나를 만났으면 그게 한 1, 2, 2, 3위까지 올라갈 뻔해. 글쎄요. 뭐, 그때 MBC 라디오, 내가 MBC 최소한 한 5위권에만 진입했어도. 그렇지. 근데 뭐 좀 돈 좀 받았어요. 그게 노래가 그러니까 떠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올라갔어? PD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방송도 안 했는데 어떻게 18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네. 8위 음반이 나갔다. 예, 음반이 나가서 10만 개 이상 나갔단 말이에요. 아, 대단하네. 예, 앞으로 계속 노래 하실 거죠? 예, 예. 예? 이제 정비사 안 할 거지? 정비사 안 해. 그때만 해도 투컴은 내가 그리고 다녔어요. 나 정비사라고? 아, 예, 아니다. 노래 가수 안 해본 될 거 아니요. 아, 지금부터 가수 안 해면 안 돼요. 그때는 자신만만했구나. 그딴 거 해도 되니까. 아, 그렇지. 네. 자, 그리고 저 긴 얘기 나를 필요 없고 무슨 노래 한번 더 한번 해야지. 안개낀 장춘단보. 안개낀 장춘단보. 그 배우신 노래인데? 예.